인재는 안 돼. 이거 절대 나가지 못해. 이거 청와대에 가둬놓고 그 이회창 문제가 나가게 했으면 됩니다. 참 2,300만 표를 그 친구한테 밀어주니까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나는 늘 그 주장이죠. 한번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 나가지 말지. 왜 또 나가냐? 우린 주장이 그래. 한번 나가기도 힘든데 말이야. 한 번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가라 그래도 안 해. 딴 사람 하라고 그래. 이래야 이 될 텐데 말이야. 아니, 지난번 나오는 건 뭐 이거 정치의 도리가 있어요? 이명박 후보가 뭐 BBK 사건에 관여가 돼 있다. 어? 그거는 어떤 놈들이 흘린 건지 모르지만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 됐어요. 근데 이 의장선생은 법조계에 있던 사람들 말이야. 그렇게 와서 다 된다. 어떻게 아니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BBK 사건에 관련이 돼 있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야 혐의가 풀렸으니 다행이다. 나는 뭐 이렇게 정리해 다시 뭐 하는데 내가 뭐 대통령이 꼭 돼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명박 후보가 안 될 때 내가 나가려고 했으니까 난 깨끗이 물러납니다. 이래서는 어른 아닙니까? 아, 난 제일 놀란 게 혐의 없으면 이렇게 발표되는 게 아, 그럴 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럴 수가 없는데 그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혐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이 쪼그러지는 거예요. 볼 거 없구나. 저 인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안 된 게 잘 됐다. 네. 저희가 대통령 안 된 게 잘 됐다. 정치가요 의리가 없어요. 정치가 의리가 없으니까 아니 글쎄 가만 보세요. 아니 이 노태우 씨는 전두환 씨 덕에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건 사실이죠. 아예 헌법을 고쳐서 간선제를 직선제로 하자. 노태우는 난 그거 하면 못합니다. 왜? 안 될 거니까. 간선제나 하면 하지 직선제나. 그래도 전두환 씨가 뭐 정치 아는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간선제하면 안 돼. 이번에는 직선제를 해야 되고 밀어줄 테니까 된다. 이래서 처음에 안 된다고 이순자 씨한테 편지까지 보냈대. 저는 못 나간다고. 난 직선제하면 안 될 거 보는데 왜? 이걸 또 이 전두환 씨가 설득해가지고 돼. 우리가 밀어주고 모든 걸 해서 되면 돼. 그 늘 자기 뒷자리는 노태우를 줬대요. 그의 말이. 뭐 보안사령관 제가 물러날 때는 노태우 식구 이래서 아주 동지로 알았는데. 노태우가 당선이 됐습니다. 아, 근데 믿는 놈들이 올라와서 저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민 사회에 인기가 없는데 가깝다는 인상을 주면은 정치하기 어렵습니다. 그 일을 국외로 추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다 유배를 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노태우가 제대로 생긴 한국에 살아야되면 야 무슨 소리야 해서 될 말이 있고 해서 안 될 말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말해. 내가 그 이득의 대통령이 됐어. 아 근데 그 일을 어디 유배를 보내 국외 추방을 안 돼 이래서 그놈이 다시는 와서 얘기 안 합니다. 그럴듯하다. 상하 뜨는 사람을 말이야. 백담사의 부인 동반해서 보내니 말이야. 그 정권의 꼴이 뭡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습게 보는 게, 김영삼이 볼 때 웃은 거야. 야, 군인이라는 게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두 사람을, 청와대에 살던 사람을 다, 저, 큰 집에 보내는 거예요. 집만 크지 나도 가서 살아봐서 알지만 그 방은 좁아요. 거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 정권에 대한 모욕입니다. 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김영삼 씨가 3당 통합해서 여당으로 들어갈 때 그가 끌고 들어간 민주기가 아니 국회 내 의석이 몇 자리입니까? 6자리 아니면 7자리죠? 그것밖에 안 됐어요. 정치력 있는 사람이 다 와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그 소위 뭐 민자당의 제일 핵심이 누구냐 그러면 그 민정기예요. 3당 통합을 했지만 민정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만든 당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다 감옥에 갖다 보내고 그런 의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못 써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되겠어요? 아니 정몽주 선생은 말이야
의리 하나는 고려절을 무너진 고려절을 살리신 거 아닙니까? 왜 의리가 중요한 거 아니? 그래 또 보지 않겠어요. 자, 정몽주 선생 오세요. 와서 같이 일합시다. 그게 왜 유혹이 없겠어요?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 선생의 시조 한 수를 띄운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 칠기 얼거진 들 기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서 백년까지 누리와자. 김선 만수산에 관한 노래가 아니고요. 칭릉풀에 관한 노래도 아니죠. 요새 말로 쉽게 풀이하자면 정선생 무너져가는 고려점은 어떻게 새로 등장하는 조선점은 어떻습니까? 인생사가다 그렇고 그런 건데 그러지 마시고 만수산의 칭릉풀이 서로 이렇듯이 우리 손잡고 한평생 재미있게 살아봅시다. 말하자면 오세요. 오시면 큰 감도 드리고 높은 자리 앉히고 아, 재미있게 사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또 보는 건 만일에 정몽주 그러니 출세 감투에 밖에는 욕망이 없다고는 얼마나 좋은 때가 와서 오세요. 한 자리 드릴게요. 거기에 정몽주 그러니 정면을 넣어가는 거 아닙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백골이 진토도에 넋이라도 있고 니명은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노 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노 하셨기 때문에 설사 그 어른이 선주교에서 칼을 맞았건 몽둥이를 맞았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민족의 가슴 속에 야 위대한 한국인이다 정신이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고려자만 망한 게 아니라도 아니 적어도 정몽주 그른이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아니 후대가 돌아가시니까 언제 한강변에 누구 동상을 세웠어 정몽주 그른이 동상을 세웠잖아요. 강남에서 양화대교를 타고 강북으로 다 오자마자 왼편 저만큼에 보이는 거기 서 계신 동상은 어느 분의 동상입니까? 민족이 생각할 때 의리를 지킨 위대한 인물이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민족이 사는 거지. 아니 고려조가 망하는 건 큰 꿈을 가지고 시작됐지만 잘 안 돼서 망했어요. 그러나 정몽주 그러니 고려조를 살리는 겁니다. 아니 세조가 불의한 방법으로 왕위를 차지해서 단종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그거 어쩔 수 없구나 이러겠지만 그래도 성사문과 괴 아, 동지들이 가만 안 있지 않습니까? 이럴 수는 없다. 다시 밀려는 단종을 복위시켜야 한다. 거사를 계획했는데 할래는 나도 잘 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니 그날에 해치웠으면 될걸 그 유흥군은 무인 아닙니까? 칼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날따라도 칼 들고 오지 말라. 비는 쫙쫙 오고 이게 뭐야? 안 맞아요. 성상문이랑 연기해야 되겠다. 포트에 같이 모의에 참여했던 자 중에 뭐 이 좀 질이 나쁜 인간이 김질 같은 게 김질이 질이 안 좋아요. 코에 맞힌 거예요. 일망타진. 야 성상문이 고문당해 삼족을 멸합니다. 거열 나온다. 거열이지 장장. 고문을 하는데 쇠관 우리를 숯불에 시뻘겋게 달궈서 장대일 지제 상상해 보세요. 장대가 와치식 와치 이야 무서운 광님 세조가 나와서 너무 괘씸해서 아무리 포섭하려도 마땅 안 되는 놈들 그래 송사문이 그 자리에 고문을 나가면서 장대일을 지지는 형리를 향해서 야 식어다 이놈아 너 달궈가지고 와 야 그쯤 돼야 인간이 대단한 거예요. 아이고 덜덜 떨고 아니고 야 식었어 더 달려가지고 와 정신이 살아있는 한국인이 여러분 앞에 있었으니까 오늘 이만큼 체면을 유지하고 사는 거죠. 비굴한 인간만 있었으면 됩니까 이 민족이 용감한 그런 인물 고열당해요. 우차에 사지를 면서 찢어 죽이는 거예요. 고열 우차에 고열 성삼